안녕하세요. 한국식물관리 김현웅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바디캠, 뭐 액션캠 이런 걸 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너무 흔들리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직원분께서 직접 같이 가서 실제 제가 일하는 옆에서 찍어주신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물관리 매니저가 하는 기본 업무, 기본 자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동이에 물을 떠서 제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바퀴 달린 파란 통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층이 많은데 이렇게 복도가 좀 협소한 곳 이런 데는 양동이를 들고 물을 날라 직접 물을 줍니다. 지금 영상에 식물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식물 되게 유명한 식물 스파트 필름이라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적응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음지에서도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좀 오래되거나 빛이 안 드는 곳에서 화엽진 잎이나 색깔이 다 빠진 꽃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걸레를 손에 들고 이거 기본 장착입니다. 입에 먼지를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항상 제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방문을 드려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뒷부분에 있는 잎을 솎아주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화분은 자동급수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분 밑에 이렇게 물 주면 물이 고여 있어서 계속 식물이 쓸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쌍떡잎 식물 중에 너무 유명한 해피트리. 나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는 느낌의 그런 나무죠, 해피트리. 아주 밝은 곳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항상 고객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 해피트리는 말 그대로 햇빛이 많은 곳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해피트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특히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식물입니다. 요거는 제가 4-5개월 전쯤에 직접 이렇게 심어드린 나무입니다.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흰색 꽃도 볼 수 있고 꽃이 피면은 너무 좋은 향기가 납니다. 마치 약간 아카시아랑 비슷한 향? 근데 이 오렌지 자스민은 초심자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물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겪어본 결과 실내 관엽치고는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준실외 정도의 햇빛을 원합니다. 지금 저 자리가 너무 밝아서 눈부셔서 저렇게 블라인더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밝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습도에도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물을 줄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저렇게 화분 위에 테두리랑 화분 몸통을 닦는 모습, 화분 주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뭐 되게 깔끔떨고 뭐 결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식물 관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해충 예방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해충이 있던 없던 항상 저렇게 화분 테두리 그리고 화분 몸통을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항상 왼손에는 걸레, 오른손에는 뭐 전지가위나 물조리개 기본 장착입니다. 그리고 앞치마가 필수입니다. 외부 조경 이랑 다릅니다. 안 그러면은 실내 관엽 식물들은 대부분 열대 식물이라 잘랐을 때 진액이 많이 나와서 옷이 금방 상합니다. 가지의 옷이 계속 찔려서 뚫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빳빳한 캔버스나 이렇게 데님으로 된 앞치마를 추천드립니다. 큰 주머니가 달린 앞치마, 잘린 가지치기 한 거나 잎을 담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급수 화분 다른 구역입니다. 유심히 보시면 제가 항상 허리를 굽히지 않고 아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일을 하는데 이게 실내 식물 관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식물을 관리하다 보면 저렇게 항상 몸을 기역자로 굽힐 때가 많습니다. 허리를.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일일이 허리를 계속 숙이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자동급수 화분이 보시면 밑에 물받침이 없고 모던하고 되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급수 화분이 물이 밑에 항상 고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의 수분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일반 자동카메라나 수동카메라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카메라가 편하고 좋지만 분명히 수동카메라의 그런 섬세한 조절이나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자동급수 화분이랑 우리가 아는 흔하게 물받이가 있는 일반 화분이랑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항상 자리가 밝은 자리여야 되고 수분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식물의 그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해피트리가 아닙니다.
이건 녹보수입니다. 녹보수. 해피트리랑 다릅니다. 근데 성질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해피트리나 녹보수나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냉난방을 하는 한국의 실내에서는 녹보수가 실내 적응도가 조금 높습니다. 녹보수. 물을 그냥 바가지 한가득 떠서 한 번에 확 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주면서 지금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이 물이 이 흙 깊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지 보면서 판단하고 물을 주는 겁니다. 손에 걸레는 기본 장착. 화분 테두리 닦고, 바닥 닦고, 화분 닦고. 그래서 내가 좀 청소를 싫어한다, 걸레질 싫어한다, 이 식물 관리 일이랑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가 같이 식재되어 있는, 혼식되어 있는 그런, 앞에서부터 관음죽도 보이고요, 크루시아도 보이고, 하늘하늘하게 앞에 보이는 건 아마 필로덴드론인 것 같습니다. 떡갈고 무나무도 갑자기 우뚝 서 있고, 그 뒤로 멀리 스파틀빈 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햇빛이 잘 안 들고 뒤에 있는 부분 사각지대 영락없이 잎이 작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떡잎도 많이 시고 확실히 식물이 부실합니다. 확연히 보이시죠? 제 몸쪽에 있는 앞쪽은 잎이 크고 반질반질하고 건강하고 벽이랑 맞닿아 있는 다소 어두운 뒤쪽은 잎도 작고 떡잎도 많이 지고 잎이 많이 상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실내 식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외 식물 관리도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한여름이라 이 영상 찍었을 때 지금 물이 뜨겁습니다. 바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한참을 틀어서 물이 충분히 차갑게 식었을 때 줘야 됩니다. 저도 처음 이 식물 관리 일을 할 때는 멋모르고 그냥 켜서 뜨거운 물을 주곤 했는데 과장 살짝 보태서 얼마나 뜨겁냐면 한여름에 검은 호스에서 한 20분 정도면 컵라면도 불려서 먹을 정도 진짜 뜨겁습니다. 저거 샤워하면 화상 입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나무는 침엽수죠.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월동이 가능한 나무고요.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흔히 우리 어렸을 때 그 조화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그 나무. 그 나무입니다. 구상나무. 전 어렸을 때 그 조화 구상나무를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면서 왜 이렇게 이게 나무가 휑하지? 이거 뭐 재료비를 좀 아끼려고 부실하게 휑하게 만들었나 라고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직접 구상나무를 보니까 실제 그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이 저렇게 휑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인지 이게 되게 크리스마스랑 느낌이 잘 어울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많이 부르죠 외국에서는. 하지만 이 나무는 엄연하게 우리나라 재래 나무입니다. 자랑스러운 구상나무. 지금 요거는 옥상에 설치된 굉장히 큰 화단입니다. 뭐 앞에 수국도 심어져 있고 이렇게 붉게 보이는 나무는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단풍진 게 아니고 자엽단풍이라고 굉장히 고급 나무입니다. 원래 색깔이 저렇게 붉은 빛을 띱니다. 특히 햇볕을 많이 받았을 때. 옥상 화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단 높이가 거의 제 배꼽 이상의 높이까지 오거든요. 저렇게 깊어야 됩니다. 높이가 깊어야 월동이 가능한 나무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월동이 가능합니다. 추위에 강한 나무다, 월동이 강한 식물이다 해서 그냥 옥상에 작은 화분채 내놓고 이러는데 이러면 다 얼어 죽습니다. 월동이 불가능합니다. 화분이 작으면은 뭐 너무 쉽게 한파가 오거나 너무 추울 때 화분 밑에까지 그냥 다 얼어버리거든요. 그럼 식물이 얼어 죽습니다. 월동이 가능하려면 흙의 깊이도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물을 굉장히 조심히 줘야 됩니다. 잎이나 줄기나 몸에 물이 닿으면 이렇게 그 타거든요. 최대한 식물 잎이나 줄기에 닿지 않게 저렇게 흙에다 물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원래는 밖에 있는 식물들은 오전에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해가 너무 뜨겁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떡갈 고무나무입니다. 시그니처죠. 고무나무 중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실내 관엽식물 중에 네임택에 심심치 않게 떡갈나무라고 쓰여져 있는 네임택이 많습니다. 떡갈나무 아닙니다. 떡갈 고무나무입니다. 엄연한 열대식물입니다. 이 떡갈 고무나무가 떡갈나무라고 헷갈려서인지 겨울철에 그냥 월동이 되는 줄 알고 밖에 내놔서 얼어 죽은 떡갈 고무나무를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떡갈잎 고무나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그럼 아마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요거는 야자수 종류 중에 굉장히 유명하죠. 시그니처 오브 시그니처죠. 아레카 야자입니다. 특히 요 야자수 종류는 젖은 수건이나 젖은 손, 젖은 헝겊으로 잎을 저렇게 잘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냉난방을 하는 한국의 실내 환경에서는 잎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므라져 있고 말라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항상 걸레질을 매주 한 번씩만 잘 해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식물, 이것도 야자수 종류입니다. 관음죽입니다. 관음죽. 이름만 들으면 무슨 대나무 종류인가? 이름은 관음죽이지만 야자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 막 사는 식물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거 우리나라 남부 제주 거제 이 정도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 지방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관음죽입니다. 관음죽 관리의 키포인트는 잎 끝에가 굉장히 잘 마릅니다. 까맣게 잎 끝에가 까맣게 마른 부분 정리를 잘 해주는 게 관음죽 관리의 키포인트고, 물이 부족하거나 흙이 마르면 티를 이것도 금방 내는 식물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물주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제가 생생하게 영상을 보면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실제로 관리하는 현장 모습을 담았으니까 다음에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식물 얘기로 올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